자,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이 태중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자고. 내가 10달 동안 가진 아기인데, 10달 동안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너무 웃기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배속에 생기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만, 배속에서 크는 것도 계속 공기가 도와줘야 해도 엄마가 밥을 먹고 양분을 받아서 공급해야지 한 번도 자기가 아기를 키울 수 없고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10달 동안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10달 동안 아기를 가져보라고요. 자세히 자세히 살피면서 전부 다 도움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 자식이란 말을 한다는 건 너무 부족한 말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에요. 뭐 하늘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하늘이 늘 CCTV를 비추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늘이 보고 있는데 이걸 내 자식이라 이러면 얼마나 하늘이 놀라겠어요. 도대체 네가 그몇 프로 투자했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사장 되려면 50% 이상 투자해야 돼. 자기가 이50% 이상 투자를 할수 있어요. 당장 3분만 공기를 안 줘도 지금 아기를 만들기는커녕 숨도 못 쉬어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연의 고리를. 그래서 제일 먼저 보라고. 공기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물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를 이거 전체라 그래요.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숨쉬고 사니 또 태중의 아기를 가지니 오직 도와준 덕분입니다 해야지 여기다가 내 새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도와준 덕. 합작품이에요. 공동으로 만든 합작품들. 그러니까 여기다 내 자를 붙이면 안 된다며.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좀 이제 넓힌 거예요. 내 자, 이게, 내 자, 이거는 엄청 심하게 집착과 애착을 해서 결국은 99% 원수를 만듭니다. 한번 보라고요. 친하지 않고서 원수가 되는 법이 없는데 자꾸 내 자를 붙여서 친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원수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 자를 빼라고요. 그냥 우리라는 큰 단어로 쓰시라고요. 그거보다 더큰 단어가 우리도 빼고 인연이구나 이렇게 하라고요. 이번 생에 이렇게 인연이구나. 이 인연의 특징을 여러분도 아시라고요. 인연의 특징. 인연의 특징이 뭘까요? 인연의 특징은 만나면 헤어진다. 요걸 딱 보시라고. 만나면 헤어지리. 이럴 때두 갈래 마음이 생겨요. 헤어질 거니까 신경을 끄자. 신경 써봤자 뭐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라면 허무주의.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게 아니고, 만나면 헤어질 거니까, 만날 동안 잘해주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왜? 헤어질 거니까. 근데 언제 헤어집니까? 물어보니까. 밤새 헤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얼른 잘해주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아이고, 헤어질 거니까, 뭐 신경 꺼자, 뭐. 해봤자, 뭐 죽을 거니까. 해봤자 헤어질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헤어질 거니까, 얼른 잘해주자. 왜?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인연의 특징이다. 만나면 헤어져. 그 인연의 특징. 근데 우리는 전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가 존재할 수 없다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연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전체가
내 몸을 만드는 것이라 내 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내 몸이다. 이런 인연을 맺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연이 아닐 때는 백발백중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 했다는, 잘해줬다는, 했다는 찌꺼기가 남아서 이게 나중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래서 섭섭하다 하다가 좀 더 심하면 화가 나고 좀 더 심하면 미워지고 좀 더 심하면 원수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을 전체를 내 몸이라는 이런 인연 관계가 아니면 그대하고 거리를 적당히 두셔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거리를 전혀 안 둬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내한테 하는 것이라 찌꺼기가 없어요. 누구한테 해줬다는 생각이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 상이 없는 베품을 해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수준이 상당히 높죠. 뭐 아예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뭐 잘해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잘해줬다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지만 잘 안 해줬을 때 서운함과 섭섭함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원수가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인연은 가족보다 더 진한 인연을 만드시라고요. 뭐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100% 돌봐야 된다. 이런 인연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찌꺼기가 남아서 인연관계의 가보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인연은 정확히 보시라고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고 맺는 인연은 자기 발목을 분명히 잡습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나 자식이나 부모가. 그런 인연을 맺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연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인연은 정말 소중한, 잘 보시라고.